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한국 정치 주주들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낙동강 보수문을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하면서 경상남도의 식수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이후에도 다른 사고가 이어져 작업 중지 명령 해제 과정이 요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참배객들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추구했던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은 김해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물결이 온 마을을 수놓았습니다. 추도식이 엄수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에 마을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 영면에 들어선 정치적 동지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헌사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일이지만 휴가를 내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참배객들. 퇴임하시고 뭐 그렇게 힘들고 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못 지켜줬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일 커요. 인간적이시고 정말 그 어떤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연은 다 다르지만 봉화를 찾은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그분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약자편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원칙과 기본과 상식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뭐 거짓말이 아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이루지 못했던 꿈이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 강조했습니다. 노삼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변화는 노무현 재단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삼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에 반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희망저금통을 지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기반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주말마다 문전 성취를 이뤘던 것도 노삼호와 시민들의 지지였습니다.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무현 재단 설립에 힘을 보탰고 초반엔 노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정치인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엔 장학 사업과 함께 시민 정치 학교를 여는 등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좀 스스럼 없이 가깝게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경남 4,800여 명, 전국 5만 2천여 명의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항상 이 우리 없는 사람들, 갑을 관계에서도 을에 서 있는 계신 분들을 항상 대변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은 촛불 집회의 성공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지율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소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나타나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가 그동안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어려운 만큼 댐 건설을 통한 식수 1급수 공급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낙동강 보수물을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하면서 경남의 식수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만보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부터 먼저 개방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보호 개방 영향을 평가한 뒤 철거 등 후속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호 개방을 환영하며 철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철거까지 가서 낙동강 본류를 식수원으로 사실상 포기하고 댐 건설을 추진해온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대신 합천댐을 활용하고 함양댐 등을 건설해 경남 전역에 1급 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계획을 정부 사업으로 반영할 물관리 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4대강 사업 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식수 1급수 공급 용역 결과가 7월 말 나옵니다. 새 정부의 바뀐 정책 기조 속에 사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크레인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 보름 만에 작업이 전면 재개됐지만 연이어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 과정이 요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삼성중공업 냉각설비에서 난 화재,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하루 뒤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전면 해제된 지 4월 만에 영거푸 후 사고가 난 겁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기간 중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두 사고와 관련해 다시 일부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작업 중지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한해 해제하라는 것이 노동부 지침입니다. 이딴 사고로 인해 이 절차가 요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견을 듣고 해제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는 최선 판단을 했다고. 문제는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한 안전 진단이 해당 사업주가 외부 기관에 돈을 주고 맡긴 용역이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400만 제곱미터에 대한 진단은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 중지 기간을 최소로 하고 싶은 이 이해가 작동할 수밖에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점검의 범위도 노동계는 안전 진단에도 작업장 내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비판합니다. 그 사고의 피해가 그렇게 크게 만드는 어떤 작업 조건이나 고용 구조, 간접적인 원인까지를 포괄적으로 진단해서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해제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스가 인기입니다. 보건의료에서 법률 상담, 농기계 수리까지 그야말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종합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듭니다. 혈압을 재고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뒤 한약도 지어줍니다. 이동버스에서는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가 한창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시면 꼭 빼셔가지고 칫솔로 갖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과잉계를 허리 아픈데 먹으라고 약을 3일분을 주대요. 농촌마을에 문을 연 이동행정서비스. 사천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버스입니다. 건강검진뿐 아니라 전기안전점검,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와 복지 법률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응이 높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뭐 목욕탕이라든지 이발하러 갈 때 그 동이 불편해서 봉사활동에 좋고요. 지난 2014년 시작된 사천시 행복버스는 지금까지 총 24차례 운영돼 5천여 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남중권 그 9개 시군 대표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가서 또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우리 시 정부 3천장에 부합되는 우수 사례로 중앙버스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도 연말까지 행복버스를 15번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함안군수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군수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까지 관내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의 사장과 부사장으로부터 각각 8억 원과 1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군수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친박으로 분류되는 다수 국회의원과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8개 우량기업, 9개 대학교와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을 확대 체결했습니다. 참여기업은 세방전지와 삼건세기 등 경남의 우량기업들로 이번 협약에서는 회계와 디자인, 경영 부분 등이 포함돼서 기존 이공계 위주에서 인문계열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협약에 따라서 기업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우대하고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